네, 조기 교육 열풍으로 영유아 때부터 입시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교과서식 공부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놀이를 주도하고 참여하는 이른바 놀이 중심 유치원이 광주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오전 수업시간.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노래를 부르고 마당을 뛰며 봄바람을 느낍니다. 흙바닥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리고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합니다. 숲을 교실 삼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학습 대신 자유놀이 위주로 운영되는 전국 최초 놀이 중심 유치원입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를 주도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놀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광주에만 세 곳에 이릅니다.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발성과 주도성을 기르고 전인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놀이는 아이들에게 힘이고 밥이며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유치원 가는 게 즐겁고 학부모 역시 유치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높습니다. 수업을 그냥 하고 있었고 저는 그걸로 이렇게 거기 돌아가는 곳에다 모래를 넣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놀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연 환경과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같이 체험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 아이의 감수성을 정말 잘 제가 이렇게 키우는 데 도움을 줘서 뿌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교육청은 지역사회와 유치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운영 형태를 발굴해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KBC 신익환입니다.